충남 공주경찰서가 전국을 돌며 시간대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절취한 20대 A 씨를 남원에서 잠복 수사 중 검거했습니다. A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확인된 범죄만 10회에 걸쳐 1,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거리 중소도시를 옮겨다니며 일정기간 잠적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고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